저의 차례인가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미술이 9등급이었어요. 오. 아! 아! 오. 9등급이었어요. 네. 어머. 세상. 어, 잘 안 빼지네. 예, 크림 샌드는 강했다. 과연 이 크림을 빼내서 어떻게 할 것이. 만들 것 같아.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네요. 그래요? 네. 네. 헤이! 헤이! 어. 아, 4등분을 낼. 아, 미리 이렇게.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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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함이 욕심을 부리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하잇! 하잇! 여기? 조금 더? 오. 마지막만 두껍게 돌려주고요. 오. 어머. 얘야. 굉장히 예술적인데요, 끝부분이? 예술적인 작품 요거. 약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연상케 하는 굉장히 예술성이 있었는데. 아, 화면상 조금 dirty해 보이긴 한데. 쓰리. 예스. 오. 오. 나는 왕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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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만들어줄 거야, 날개. 오. 오 마이 갓. 오 레알 닭 같은데? 제 작품은 닭인가요? 아이언 닭. 오 진짜 닭 같네요. 이거 눈이. 닭을 어디다가 어떻게 눕히죠? 이렇게 머리를 위 꼬리가 망가지고 이렇게 눕히면 부리가 망가지는데? 옆으로 눕시다. 날개가 망가졌어. 오 예쁘네요. 완성. 진심이에요? 저 참깨스틱이 부러졌어요, 이미. 특별히 봐드리죠. 특별히 좀.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선택과 집중. 네. 선택과 집중을 할 거예요. 아몬드에게만 네. 집중하겠습니다. 오. 오. 날라다니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사세요, 여러분들. 아, 됐나요? 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안 말까 넣을까 말까의 머리 가방 이거를 뿌릴 거예요 위에서. 네. 잘 안 붙는데요. 방망이 같은데요. 이것도 있어요 저한테는. 아. 눈 큰눈이네요. 제가 너무 웃김을 강조했나요? 얘 가위로 자르면 어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건포도 절편? 어 맞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맛있겠다. 어 약간 떡 같아요. 그 엄청 큰 것 같아. 이렇게 작품명은? 견대 종금당. 견대. 네 건강한 빼빼로입니다. 어떤가요? 제게 제일 낫네. 계속 어필. 얘는 알록달록 뭐가 여기 이렇게 막 뭉쳐있다 보니까 얘가 좀 징그러워요. 어 얘는 아주 획기적인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 색깔별로 한번 그라데이션 봐. 어.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빨간색. 아 그렇게죠. 그러면 그 색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 뿌렸고 여기 뿌려도 그렇게. 네. 꽃기운은 죄송해요. 만약에 이게 날개가 없다고 하면 날개 뺀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 날개 뺀다고 하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네, 괜찮아요. 잘게 부셔가지고 쭉쭉 뿌리면 이쁘겠네요. 꺾여. 견과류 이건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더 맛있어 보일까요? 일단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몬드를 통으로 사지 말고 슬라이스로. 네, 슬라이스로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네,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시식을 해봐요. 아, 제가 만들었으니까 먼저 드세요. 아, 제가 먼저. 오! 뉴텔라 맛. 네. 아! 허그 어떡해? 누텔라의 호두 맛. 제거 남겨놓으신 건가요? 네. 누텔라의 요거트 맛. 요거트 절편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중에 파는 아몬드 페퍼로그 맛. 응. 거기는 이슬람 맛이 안 걸리는 느낌인데. 어우, 꼬대기!
우리 꼬치기 뭐 보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머리를 좀 치우세요. 미안해. 이거 파인애플 맛있나요? 파인애플. 모양이 제일 예쁜 꼬치 먼저. 맛은 사실 굉장할 수 없어요. 생각보다 크럼프다, 크럼키. 진짜. 식감이 괜찮네. 그 식감이 괜찮다. 코치링 냄새가 안 나네. 향이 나네. 맛있다. 전체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번 오래 사자. 아니, 오래 사자니 쓰레기 누구? 저는 아까 이거 바닥에 저기 뭐였어요? 저기 거 약간 막 조개도 꽂혀있고 약간 병뚜껑도 꽂혀있고 약간 이런 거. 앞에는 좀 예쁜데 뒤에 비주얼이 아 진짜 오래 사자니 쓰레기 꽂혀있어. 진짜 쓰레기 혹시나 먹어보셨는데 근데 이거 다 나요. 굉장히 달아요. 예쁘다! 빠치 말고 그냥 붙여볼까요? 예쁘다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이게 갑이네요. 비주얼은. 이제 완성작을 보여드릴까요? 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완성작! 와 전과 야 꽃이 따로 와 이제 모래 쓰레기에서 좀 받아서 얘네들 거는 일단 한번 얘 그냥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빼빼로가 완성됐습니다. 저희는 차차한 환경을 치우면서 얘를 붙여놓겠습니다.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저희는 어디다 냉장고에 넣을까요? 냉장고에 냉장고 냄새가 나서 어떡하지? 냉동실에 냉동실 냄새가 나서 어떡하지? 일단 한번 넣어보러 가겠습니다. 완성작이에요.